철학,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정의관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치적 정의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정치적 정의관은 시민들이 어떠한 포괄적 교서를 따르든 상관없이 합의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된 것입니다. 로스는 자신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정치적 정의관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일단 정치적 정의관은 정의의 두 원칙과 관련된 내용, 즉 로스가 헌법의 요체, 평등한 기본적 자유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조정과 관련된 내용, 요것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정치관의 내용을, 정치적 정의가 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그만큼 합의에 도달하기 쉽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정의관은 여러 포괄적 교설들에 대해서 자립적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만약에 정의관이 어떤 포괄적 교설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교설을 따르지 않는 시민들은 그 정의관을 거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정의관을 포괄적 교설 일반으로부터 자립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정의관은 민주주의의 사상적 전통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근본 관념들에 의해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관념이 그것인데요. 이러한 관념들은 이미 모든 시민들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의관에 대한 합의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정치적 정의관이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서를 따르는 모든 시민들에 의해서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첩적 합의. 중첩적 합의는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인권에 대한 합의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혹은 어떤 가치관을 따르든 민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인권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죠. 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치적 정의관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로스의 생각입니다. 아, 인권을 예로 들어주시니까 쉽게 이해가 가네요. 듣고 보니까 사회 통합론에 있어서 혹은 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때 중요한 원칙이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로스는 이렇게 정치적 정의관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 즉 헌법의 요체 및 기본적 정의에 관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정치적 정의관이 항상 철학이나 도덕, 종교와 같은 포괄적 교설보다 우선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정치적 정의관하고 포괄적 교설이 충돌한 경우에는 전자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선성이 확립됨으로써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을 따르는 시민들 사이에서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게 롤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강연을 듣다 보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아무리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정의롭게 국가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꼭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롤스 역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권력이 어떻게 행사돼야 정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인데요. 이 원칙에 따르면 정치 권력은 모든 시민들이 합당하게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행사될 때만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의 요체 및 기본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 교설의 지침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 원칙이 입각해서 볼 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지침은 해당 교수를 따르는 시민들만 승인할 수가 있지 모든 시민들이 승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네. 반면에 모든 시민들에 의해서 중첩적 합의를 얻은 정의관은 정치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기 위한 토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정의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립적인 정치적 정의관입니다. 자립적인 정의관. 각각 자신의 가치관을 지닌 합당하지만 서로 상충되는 포괄적 교설들의 다원주의를 허용하는 정의관으로서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여기에 속하고요. 네. 두 번째 정의관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모든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 교설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는 그러한 정의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정의관 중에 어떤 게 더 현대적이고 합리적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 아닐까요? 네, 첫 번째죠. 네, 자립적이고 정치. 그렇습니다. 이 단 하나의 가치관으로 모두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치관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의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